가지도 많이 쳐줘야 되겠지만 나무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. 저런 애들은 지금 분갈이 들어갔던 애들. 아, 그 너무 오래돼가지고 새로 따오시는 거.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. 이놈을 이제 이쪽으로 견인해서 세 개를 묶어주고. 예. 이 줄로 이렇게 세 개. 이게 저쪽으로 세 개. 아, 그럼 이렇게 이 한 줄에 세 개씩 세 개씩. 세 개씩. 공간 앞으로 이제.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세 개. 이쪽으로 세 개, 저쪽으로 세 개. 그리고도 많잖아. 예. 많으면 하나 세 개 가더라도 한 세 개. 가도 이건 저기 세 개. 그럼 이런 애들 같으면은 봐. 처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, 둘, 셋 이렇게 과일이 열려야 되는데 두 개를 건너 뛰었잖아. 건너 뛴다는 건 뭐냐? 일단은 너무 이게 급하게 키웠거나 이 마디가 너무 4cm 미만으로 마디가 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키워주다 보니까 건너 뛰는 거예요. 이 안에 또 햇빛이 안 들어갔고 박스 밑에서 나오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야. 과일이 두 개 정도는 건너 뛰었잖아요. 이거 없잖아요. 없고 지금 여기에 과일이 현재 붙기 시작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야. 하나, 두, 건너 뛰고 세 번째 과일. 벌써 이 박스 하나에서 여덟 개를 잃은 거야. 과일이 여덟 개에서 열 개 정도를 잃은 거야. 그래서 농사를 박스 재배를 하다 보면 욕심은 부리면 부린 만큼 과질을 많이 두고 욕심을 부리면 부린 만큼 덜 준다.